안녕하세요. 트럭차차차 정우설입니다. 오늘은 오톤 익스탑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식은 2013년 8월 등록, 2014년 형식의 현대 메가트럭 오톤 260마력짜리 탑차입니다. 처음 나올 당시에는 7m40 단발이 일반 카고 트럭으로 나왔으나 아무래도 7m40 카고 트럭이 나가기가 힘들어 익스탑으로 구조 변경을 하였고, 추장축으로 만든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연식으로 보면 약 8년 정도 지난 익스탑이지만 하부 프레임 부식 일어난 곳 전혀 없으며 엔진룸 누유되는 곳도 없는 오톤 탑차입니다. 이번에 탑을 새로 새 것으로 제작을 하였기 때문에 탑 부분에서는 흠잡을 부분이 없고, 바닥은 나무 바닥으로 되어 있는 오톤 익스탑입니다. 아무래도 익스탑에서 가장 중요한 내경 제어는 길이 6220, 높이 2510, 넓이 2240으로 오톤 익스탑에 사용하기 좋은 제어이고, 높이가 2500까지 나오기 때문에 여러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익스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조수석 쪽에 양옆문을 내서 물건을 상하차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익스탑이고, 문 높이도 알맞게 만들어 놓아서 따로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무리 도색을 잘해도 하부 프레임이 안 좋으면 부식이 일어나게 마련인데, 연식 대비 프레임 부식 일어난 곳 없고, 기존 사용처 자체가 그냥 일반 카고 트럭으로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뭐 제어만 맞다면 바로 운행이 가능한 오톤 익스탑 차입니다. 무엇보다 실 주행 거리는 45만 9천 킬로입니다. 현재까지 약 8년 정도 지난 탑차가 이 정도면 적게 뛴 주행거리는 아니지만, 그만큼 엔진 미션 상태는 양호하니 나머지 부분은 직접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